지난 14일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5명 중 귀순 희망자 3명을 제외한 2명을 북측에 송환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5명 전원 송환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13개월 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로자 임금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각각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북한이 광복 70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 한반도는 지금의 민경나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임예지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4일이죠. 이 북한 선원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측에 귀순을 희망한 3명까지 포함해 전원을 인권 차원에서 송환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지난 14일 동해상에서 구조되었던 북한 선원 5명 중 귀순 희망자 3명을 제외하고 북측으로 귀환을 희망하는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5명 전원 송환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 억류하고 있다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대북 송환이 실시되기 전에도 북측은 지난 8일 북적 중앙위 명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에 북한 주민을 전원 송환하지 않으면 보다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고요. 지난 10일에는 우리 측의 귀순 의사를 밝힌 3명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고 가족 면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뭐 북한은 오히려 우리가 강제 억류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3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남북 간 관례 및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고요. 귀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북한에 통보하거나 가족과의 면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 등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귀환을 희망하는 북측 선원 2명을 인도받은 후 같은 날 북쪽 중앙위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 억류하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행위를 감행했고 인권 문제를 걸고 들고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등으로 비난했습니다. 이후에도 미나협 담화, 남한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그 선원 3명을 억류한 것이 인권유린 범죄이고 남북대결을 격화시키는 도발이라고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억지 주장을 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개성공단에서는 지난 16일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무려 13개월 만에 남북회담이었죠? 네, 맞습니다. 남북은 지난 16일 13개월 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해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열린 회의인데 안타깝네요. 각각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북측은 임금 인상 문제는 북한의 주권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요. 삼통 문제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5.24 제재 조치 등을 거론하면서 삼통 문제 등이 진전되지 않은 것도 우리 측의 책임을 전가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하루속히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북측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회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구체적인 일자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공동위 6차 회의가 끝나고 공동위 회의와 관련 소식을 짧게 보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도했나요? 네, 북한은 중통 매체를 통해서 공동위 6차 회의 개최 사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회의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운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 합의 절차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노동 규정을 개정한 데 대한 문제로 보고 당국 간 회담 등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북측의 호응을 계속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성공단 임금 갈등 하루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또 이와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지난 19일 중통 매체를 통해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복 70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평양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민족통일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각 계층의 남녘 동포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민간을 겨냥하여 초청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광복 70주년 남북 당국 간 공동행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행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북한이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광복 70주년 행사 관련해서는 일단 더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은 지난 광복 65주년과 유사하게 조국 해방이 김일성이 항일투쟁의 결실로 이제 선전을 하는 등 체제 결속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켜봐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우리 측 대화 제의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북한의 모습이 아닌 진정성 있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임예지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